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걷기의 사회학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발 아치 건강, 신발이 좌우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맨발 걷기의 사회학 책이 나옵니다. 많이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자, 오늘은 발 아치의 중요성, 발 아치의 건강, 신발의 선택이 좌우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치의 기능. 아치 기능은 뭐예요? 균형을 잡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거죠. 인간의 발은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 아치, 이렇게 생긴 이발 아치, 아치는 발을 기능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로 균형을 잡고, 좌우 균형을 잡고 충격을 흡수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은 스프링이라고 보면 되죠. 충격이 위에서 꽝 주어질 때쭉 내려갔다가 다시 반발력을 주는 그러한 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근육과 근들이 발의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 사람들은 신발을 어떻게 신어요? 이런 발 아치의 기능을 제한하는 신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체에, 우리 몸이 어딘가 삐뚤어지고 어딘가 잘못되고 걸을 때 발이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발바닥 아치는요, 발 중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곡선 구조로 있으면서 우리가 걷거나 뛸때 지면에서 전달되는 충격, 그것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스프링이에요. 우리 몸의 스프링이에요. 이 아치가 제 기능을 해야지 무릎과 고관절 그리고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 거죠. 그런데 이 아치가 무너지거나 이 아치가 굳거나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딘가 아프게 돼요. 이 발바닥이 아프게 되면 어때요? 온몸이 아프게 돼요. 왜?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이 갈비뼈에 매달려 있는 장기들도 제대로 매달려 있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평발의 경우, 발의 충격 흡수 능력이, 대표적으로 충격 흡수 능력이 되게 떨어지죠. 그래서 발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에도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요. 그러면서 걸을 때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오래 걸으면 어때요? 근골격계 이상으로 어딘가 아프게 돼요. 걸을 때도 문제가 되고. 반대로 아치가 높아질 때, 이걸 까치발이라고 그러죠? 까치발일 때는 이 발바닥이 너무 좁은 부분에 체중이 실려서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에 불편함과 통증이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의 선택이 중요해요. 적정하게 우리 발에, 인간의 발이 5만 년 동안 유지되었던 인간의 몸, 운동 능력, 이걸 뭐라 하죠? 운동 에너지의 전달, 흡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맞는 신발, 그러한 신발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 어떠한 패턴으로 걷느냐, 그러면 달릴 때 주로 달리느냐, 걷느냐, 아니면 기어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리 몸 자체는 거기에 맞게 운동이나 근육이나 근이나 뼈를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일단 신발을 신으면 한 가지 능력밖에 안 되죠. 왜? 그러한 신발들이 몸을 발바닥의 아치의 기능을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용, 걷기용,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높이뛰기용, 씨름용, 레슬링용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발을 골라 신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몸은 몸그 자체는 어때요? 모든 운동에 적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기본적인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신발이 최고의 신발이죠. 그래서 특히 아치 서포트 기능이 강화된 신발 또는 발에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구조적인 지지를 도와주는 그러한 신발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쿠션감이 있는 신발들은요, 자,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을 때이 아치의 기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서포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발을 선택할 때 최근에는 건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여러 가지 신발들이 있죠. 자신의 보행 패턴, 운동, 주로 하는 운동, 거기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선택해서 신으셔야 되죠. 최근에는 건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맨발 걷기 역시 주목할 만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맨발로 걷는 것이 발에 자연스러운 근육 사용을 촉진하고 아치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운동이나 거기에 맞게,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신발을 신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에 맞게, 근육 상태에 맞, 건강 상태에 맞는 그러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맨발을 걸을 경우에는 운동하는 것처럼 빨리 달리거나 자갈길을 다닐 때와는 다르게 걸어야 되겠죠. 천천히 발의 상태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걸어야 되겠죠. 결국 발 아치는 단순한 발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몸의 전신 건강, 와 아주 직결된 문제예요. 왜? 발, 아치.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고 버텨주는 기초 부분입니다. 자기의 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죠. 발에 대해서 작은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큰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발이 본래대로 진화했던 그 본래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신발들. 어떤 신발이요? 비밤이 맨발 신발. 맨발로 걷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발의 아치, 발가락의 기능 그대로 살려주는 비밤이 맨발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예, 맨발 걷기에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